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북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지역 농민들의 현장 기술 지도를 담당했던 농업상담소가 최근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습니다. 여수시는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사무소, 농민들로 북적였던 농업상담소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조직 개편에 따라 상담소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읍면동에 있던 모두 6개 상담소 가운데 돌산을 제외한 5개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대신 상담소장을 읍면동 산업팀에 잔류시켜 농민들의 기술 지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갈수록 상담소 기능이 축소되는 데다 농업행정을 통합해 처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농업 기술만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 산업행정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절대 농민들한테 불리익이 없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방침에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농업상담소 폐지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과 병충해 발생이 많은 경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기술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읍면 산업팀에 상담 인력이 배치됐다고는 하지만 산업팀 고유 업무로 농민 상담이나 지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상담소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구가 축소되면 첫째는 시 예산이나 농민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없어질 것이고 또 관계되는 그 공무원들도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될 것으로. 상담소 폐지에 따라 비어있는 상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기농, 기촌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생산성 저하 사이에서 농업상담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